그라인더를 멀티커터로 만들어요? 이거 하나면 절단, 샌딩 다 된다고요? 사용하기 쉽나요? 써보니까 어때요? 위험하진 않나요? 가격은 어때요? 안녕하세요. 공부 좀 하는 동네 형 윤투툴입니다. 집이나 현장에서 이 그라인더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이 그라인더는 절단 연마만 가능하고 솔직히 초보가 사용하긴 좀 무섭죠?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면서 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데다가 절단, 연마, 샌딩이 이 기계 하나로 모두 가능한 이 멀티커터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이건 또 비쌉니다. 충전 제품은 3, 40만원씩 하죠. 근데 19,900원에 이 그라인더를 멀티커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이한 공구가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전동공구 액세서리 전문 메이커죠. 이 대바에서 나온 기가 막힌 만능 멀티커터입니다. 집에 그라인더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멀티커터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라인더의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립은 굉장히 쉽고요. 작동도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이 그라인더 회전 방식을 좌우 진동 방식으로 바꿔주는 제품인데요. 기존 판매되는 멀티커터랑 움직임도 같고 다른 브랜드 제품의 이 멀티 날도 호환이 되는 특이한 공구입니다. 게다가 동봉되어 있는 날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날을 넣어줘서 비싼 멀티커터를 큰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그라인더용 멀티커터 어댑터입니다. 네, 이 제품 하나면 정말 다양한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컷소, 직소, 그라인더, 샌딩기의 기능을 이 하나로 합쳐놓은 제품이 바로 이 멀티커터인데요. 이 어댑터 하나로 모든 멀티커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간단한 목재를 절단할 때, 불필요한 철재를 제거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목공 작업 후 샌딩 작업까지 가능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보수 작업하실 때 드릴 하나랑 이 제품 있으면 웬만한 작업은 끝이죠. 설명서 보시고 간단하게 조립하면 이 바로 멀티커터가 됩니다. 샹크 M10 규격의 이 4인치 전기 그라인더나 충전 그라인더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조립 방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설명서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가능하고요. 조립 후 그라인더와의 조립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품의 금속 커팅날 한 장과 기본 커팅날 폭 20mm, 폭 34mm 한 장씩, 그리고 샌딩 작업용 몸체와 샌딩 페이퍼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원하는 작업에 날을 끼우고 스위치를 올려서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회전 방식의 그라인더나 상하 운동의 직소 컷소랑은 다르게 스위치를 올리면 날이 좌우로 진동을 해서 절단하는 방식이라 전체 날을 회전시켜서 절단하거나 넓은 폭의 진동 방식으로 절단을 하는 그라인더나 컷소 직소보다는 사용하기도 편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그라인더 같은 제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포함된 이 날을 가지고 금속 및 목재, PVC 등의 절단이 가능한데 마무리로 샌딩 작업까지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대신 이 그라인더에 비해서는 당연히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용은 절대 아니고요. 이 집에서 간단한 보수 작업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다소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콘센트 구멍따기 하거나 스크래퍼 대신 바닥에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카펫 장판을 뜯을 때 그리고 작업 후 마무리로 이 샌딩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각종 절단날 총 3장과 샌딩용 홀더와 페이퍼를 포함해서 이 세트 상품이 19,900원입니다. 시중에서 이 멀티커터나 한 장만 사도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전문가용 멀티커터의 성능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보수 작업을 쉽게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 값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시중에 브랜드 멀티커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제품 다른 브랜드 멀티커터 날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비싼 멀티커터를 구입하는 대신 집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직소, 컷소, 샌딩기 사지 마시고 메이커 제품의 이 멀티커터 날만 별도로 구매해서 비슷한 성능의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멀티커터 사용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공구거든요. 저는 이 스크래퍼 날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이 원형 날로 다양한 모재를 절단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대신 꼭 아셔야 할 것은 이 그라인더나 직소 컷소보다는 힘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집에서 간단한 작업하실 때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 그라인더를 멀티커터로 바꿔주는 기가 막힌 만능 멀티커터 어댑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